당신도 모르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온천 여행 시 뭐뭐 주의. 매년 겨울이 되면 일본으로 온천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너무 많죠. 네. 규슈 지방이 많죠.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가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벳부나 이런 데는 뭐 여기 한국이야? 싶을 정도로 한국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료칸 문화들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간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온천 여행을 떠났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온천에서 무슨 사고요? 이거는 좀 너무 신박한데요. 2013년 2월에 전해진 충격적인 뉴스. 일본 홋카이도에서 한국인 관광객 사망. 규슈 여행 중 한국인 사망.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과 3개월 사이에 일본 여행 중이던 한국인 3분이 사망. 물의 성분에 뭐 중금속이 있다든가 수질 검사를 안 했다든가. 온천이 온도가 높잖아요. 피라니아가 있었나 보네. 저기 죄송한데. 피라니아도 죽어요. 아, 그래요? 피라니아 무슨 생선 전골대에서 올라옵니다. 자, 범죄, 뜨거운 물 이렇게 희생당하신 게 아닙니다. 희생자들의 사이는 히트쇼크. 히트쇼크란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혈압이 급변해서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 급기야 사망에까지 이르는 위험신호인데요. 자, 노천 온천의 특성상 따뜻한 물과 그리고 차가운 외부, 이 온도차가 극명하기 때문에 온천 이용객들이 히트쇼크로 돌연사한 겁니다. 아니, 저기를 얼마나 많이 가는데 저게 그렇게 나오는 일이었어요? 히트쇼크라는 게? 노천탕이 밖에 너무 춥고 눈까지 오는데 밑에가 뜨뜻한 걸 즐기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은 온도차가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미리 준비 운동 안 하고 들어가면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죠. 게다가 또 거기서 나왔을 때 또 갑자기 찬 공기에 맞닥뜨렸어요. 그렇지. 이 혈관이 그걸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심장이 놀라는 거죠. 이건 조심해야 돼요. 히트쇼크는 딱 이맘때 겨울철인 11월에서 2월 사이에 더 위험한데요. 그런데 히트쇼크는 온천 여행객들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욕실에서도 자주 발생해서요. 목욕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히트쇼크로 인한 응급신고가 매년 무려 17,000여 건이나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 조심해. 진짜 흔한가 보네. 물론 이건 이제 고령화 사회를 또 반영한 수치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생각보다 많고 생각보다 위험한가 보네요.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대한 히트쇼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가급적이면 식사나 음주 직후엔 입욕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고요. 특히 고령자나 뇌혈관, 심혈관 질환자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물에서 나오실 때 천천히 일어서고 서둘러 몸의 물기를 닦아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맘먹고 즐겁게 떠나는 여행인데 저런 사고를 당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온천 여행 많이 가는데 좀 조심해야겠네요. 특히나 이제 추워진 계절에 더 대비를 잘하셔야겠죠. 급격한 체온 변화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국내 목욕탕에서도 히트쇼크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목욕을 하실 땐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모르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절대 그 모모를 줍지 마시오. 이번 특종은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야? 아유, 좋은 일이네요. 미담이네, 미담. 네,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볼 수 있는 일이죠. 다 지나치는데 주워주죠, 우리는. 네. 이런 일이야, 뭐, 왕왕 있잖아요. 우리도 막 주워주잖아요, 사실. 이걸 K양심이라고 합니다. K양심. 양심은 K죠. 보통 길에 떨어진 지갑을 찾아주는 건 미덕이라고 여겨지죠. 실제로 한 외국 너튜버가 실험 카메라를 진행한 결과 한국에서 길에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 분실률 제로. 28명 가운데 28명이 모두 지갑을 찾아줬다는데요. 아, 대단하네. 그런데 이런 한국인의 양심을 이용해 신종 범죄가 발생. 누리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담도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2023년 5월 국내 누리꾼 A씨가 실제 경험한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출구를 지나던 A씨. 응? 지갑을 왜 일부러 떨어뜨리지? 한 중년 여성이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 여성이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린 것처럼 보였다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잘못 본 거겠지 생각하고 넘겼는데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지갑을 떨어뜨리는 여성을 또다시 목격한 A씨. 뭐야? 그리고 다시 며칠 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세 번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저거는 다분히 의도적이죠. 세 번이나 그것도 억지로 떨어뜨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는 실수는 아니죠.
누군가 실수로 잃어버렸다기에 매번 비슷한 장소에서 발견되는 지갑. A씨의 경험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은행 ATM 근처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주었더니 지갑 주인이 돈이 없어졌다고 우겨서 곤혹스러웠어요. 아유, 징글징글한. 카페에서 일할 때 분실된 카드 찾아줬더니 살해한다며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어머머, 미끼네, 미끼. 비싼 사건들을 공유하며 절대, 절대로 길에 떨어진 지갑을 줍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야, 이거 선의를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갚네. 근데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별걸 다 조심해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저건 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K양심인데 이걸 악용하는 건 진짜 악질적이다. 이거는 내 마음이 너무 슬퍼진다. 뭐 아무것도 모른 채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타인의 지갑을 찾아주는 미덕도 이제는 위협이 돼버린 시대. 앞으로는 떨어진 지갑을 보면 줍지 말고 유실물센터나 경찰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모르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쉽고 12 공개합니다. 뭐뭐 함부로 남기지 마세요. 자,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요즘 흔히 발생하는 범죄 수법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 마트에서 결제를 하려고 보니 체크카드 결제가 막혀 당황했는데요. 원인은 최근 A씨의 계좌에 일면식도 없는 B씨가 입금한 10만 원 때문.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요. B씨가 A씨의 계좌를 대포통장이라며 금융사기 계좌로 신고. 이로 인해 A씨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이 동결. 우와. 돈을 찾을 수도 쓸 수 없는 지급 정지 상태가 됐던 겁니다. 이에 A씨는 은행, 경찰,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정확한 사건 정황 파악을 위해 A씨의 금융거래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최대 3개월이 소요되는 상황. 야, 이거 어떻게 해. 당장 생계의 위협을 느낀 A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건 뭐야? 지하철이니 버스니 다 카드 찍고 다니는데 그치.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탈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 진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두 분도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네. 그런데 그때 A씨에게 온 메시지 하나. 저한테 돈 보내세요. 그럼 계좌 지급 정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입금된 10만 원만 다시 돌려드리면 되는 거죠? 아니요. 300만 원 입금하세요. 사실 이 모든 상황은요. 계획한 사기로요. 자영업자인 A씨가 판매 대금을 계좌로 송금받기 위해 매장에 게시한 계좌 번호를 이용. 일명 통장 협박이라는 신종 범죄 표적으로 삼은 겁니다. 와, 계좌 번호를 저렇게 여기저기 게시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해요, 사실. 저는 이게 사실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지. 근데 이거 하나만 막히면 이 통장만 막히는 게 아니에요. 다 막히는 거니까. 모든 이 사람의 소유의 통장이 다 막히는 거예요. 아, 너무 나쁘다. 진짜 위험한.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기꾼에게 바로 합의금을 송금한다고 해도 통장 지급 정지가 해제되진 않습니다. 우와. 사기꾼에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통장 협박 사기를 당하시더라도 절대 송금하지 마시고요.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야.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공개된 공간에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남기지 말라며 당부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쉽고 5위를 공개합니다. 내 몸을 위협하는 나무. 자, 만치닐이라는 이름의 이 나무. 주로 미국, 플로리다, 바하마, 베네수엘라의 마르가리타 섬을 포함해 카리브의 여러 섬 등지에 분포하고요. 목재가 단단하고 조밀해 원주민들이 배를 건조하는 데 많이 활용하는데요. 게다가 이 마치 이 사과를 닮은 듯한 작은 열매. 먹음직스럽고 향긋한 냄새가 솔솔 풍긴다고 하는데요. 자, 두 기자님만 원하신다면 이 만치닐 나무 제가 심어드리겠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자, 한 기자님은 되게 마당이 있죠. 거기다 한구로 드리겠습니다. 마당 통째로 날리겠는데요. 이거는 거부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니만큼 심었다간 작살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이 만치닐은 기네스북이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 에이. 스페인 이름은 죽음의 난쟁이 사과. 일명 죽음의 나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 보이는데. 생긴 건 위협적이지 않은데, 그죠?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자, 이 만치닐 나무의 몸통, 가지 등에서 나오는 끈적한 백색의 수액은요. 엄청난 독성을 하며. 옛 카리브해 지역의 원주민들은 이 수액을 이용해 독화살을 만들었을 정도인데요. 이 나무를 직접 만진다. 혹여나 비 오는 날. 비를 피한다고 이 나무 아래에 서 있다가 수액에 접촉할 경우. 내 피부 너무 따가워요. 제발 살려주세요. 빗물에 희석된 수액만으로도 그 즉시 피부와 눈에 물집, 염증이 발생.
심할 경우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미쳤네 저거. 박멸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 이 열매를 먹기라도 한다면 탈수 증상이 올 정도로 심각한 구토, 설사를 유발하고요. 입 주변 피부는 화상을 입고 위출혈, 목구멍이 퉁퉁 부으며 기도 폐쇄,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뭔데 저렇게 거창해. 고통 속에 또 늦네. 그러니까 독이 너무 심한 거예요. 비를 맞는 게 낫겠네. 조심해. 저 잘 봐두셔야겠어요, 진짜. 저 지역 가시는 분들. 자, 그렇다고 이 나무가 무서워서 태워버린다. 나무를 태운 연기를 들이마시면 후두염, 기관지염 등에 걸릴 수 있다고 하고요. 썩을 놈의 자식,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와, 저 어떡하냐? 그래도 다행히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만칠 나무에는 보통 Do not touch, 만지지 마시오와 같은 경고 팻말이 달려있거나 빨간색으로 십자가 혹은 고리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해변가 인근에 가시게 될 경우 어느 나무든 꼭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아, 나 저런 거 본 거 같은데? 저렇게 빨간 줄 가 있는 거. 혹시 만졌어? 아니, 만지진 않았어. 그때부터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아니, 만지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 아찔한 거는 저게 만지지 말라는 사인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얼싸 안으라는 뜻인가요? 아니 그냥 왜 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 저기 뭐 X가 돼 있거나 한 게 아니니까. 아니죠. 저것만 보고 저걸 만지지 말라는 사인인 줄.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 나무에 저런 사인이 있다. 그럼 근처도 가지 마세요. 근처도 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의 나무. 어느 해변가에서 이 만칠 나무를 발견하신다면 절대로 다가가지 마십시오. 당신도 모르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쉽고 4위 공개합니다. 친구에게 걸려온 영상 통화의 비밀. 요즘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PC나 모바일로 금융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간혹 오 영감처럼 인터넷 거래 자체를 믿지 못해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살짝 시대에 뒤처져 보이지만 사실은 탁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 잘한 거야? 그렇죠. 창구로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오호. 올해 5월에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어느 날 IT 업체 대표 구어 씨에게 걸려온 영상 통화입니다. 니하오, 내가 좋은 경매 물건 발견했는데 내 계좌에 제한이 걸렸지 뭐야. 아니 나 대신 보증금 좀 대신 입금해 줄 수 있어? 냄새 나는데. 평소 무한 신뢰했던 친구의 부탁에 구어 씨는 한채 의심도 없이 430만 위안, 하나로 약 7억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많이 됐다. 한석준 기자가 영상 통화했으면 그 정도 안 쏩니까? 안 주죠. 예상대로네요. 아니, 줄 거예요? 아니, 미쳤어요? 와, 진짜 짧다. 그리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상 통화로 부탁한 돈 송금했어. 확인해봐. 그런데 친구로부터 온 충격적인 답장. 무슨 소리야? 내가 영상 통화로 돈을 달라고 했다고? 금시초문인데? 사실 구어 씨에게 걸려온 영상 통화 속 친구의 모습은 가짜였습니다. AI 얼굴 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기, 일명 AI 피싱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카드 없이도 식당과 마트, 편의점에서도 얼굴만 비추면 1초 만에 결제가 될 정도로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자, 근데 중국에서 이 안면인식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어 씨 또한 AI를 활용해 친구와 똑 닮은 얼굴을 하고 있던 모르는 사람에게 감쪽같이 속았던 건데요. 이에 구어 씨는 은행에 연락해 계좌를 동결하지만 약 10분의 시간 동안에 벌써 94만 위안, 하나로 약 1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와, 빨리도 했다, 진짜. 근데 진짜 아니 전 기자나 오 기자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건 의심 안 할 것 같아요.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SNS에 게재된 동영상을 이용해 안면과 음성을 복제, 서로 친근한 사이인 것까지 미리 확인한 뒤 접근한다고 합니다. 사실 다른 종류의 피싱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영상 통화만은 그래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네. 아닙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창구 잘 가시는 거예요. 저처럼 오세요. 네. 편리함을 이점으로 빠르게 확산된 안면 인식 기술. 하지만 부작용 및 범죄 악용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결제 시스템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보안을 더 철저히 하시고 음성과 문자, 영상 통화 등의 수단을 통해서 누군가 돈을 요구한다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